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체 시티즈 2 30만 도시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도시인구 28만 6천 명이고요. 오늘은 점일도 주거지 조금 빼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산 위로도 올라가 볼까 해요. 제가 전에 이쪽 산위 개발을 한다고 했었는데 올라가면은 이까지 가야 되나? 좀 생각을 해보죠. 일단은 점일도 수가 조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점일도를 조금 빼줄까 합니다. 일단 이쪽 간단하게 도로망 잡아줄게요. 여기 구간은 이렇게 잡고, 여기 지형이 살짝 애매하네요. 그 다음에 이쪽 가장자리로 고속도로 따라서도 한 라인 잡아주고요. 이게 뭐야? 옛 재분소 자리가 여기 앉아있네요. 이런 거 이용해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옛 재분소 자리를 슬슬쩍 둘러가지고 가운데 공원으로 하나 만들게요. 여기 블럭은 조금 많이 쪼갤게요. 대충 이렇게 해놓고 점일도 주거지 여기 들어옵니다. 얼마나 여기 받아줄 수 있으려나? 점일도는 좀 크게 깔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여기 점일도 상업. 저기 있는 옛 재분소 자리 옆에다가 상점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 조금 봐야 될 사항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고도 차이가 나가지고 이쪽 위에 지구랑 아래 지구랑 도시가 끊겨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해결을 해주겠습니다. 어디까지 땡겨야 이게 나오지? 이것도 급경사야? 여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내리자. 이쪽으로 내려서 고속도로 지하 통과해가지고 위로도 가야죠. 이렇게 잡아주고요. 다음에 점일도 들어오고, 이거 다 들어오면 수요가 다 빠지려나? 다음에 우리 기차역, 여기 철도 3호선 강서선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기차역 한번더 세워줘도 될것 같. 전기 병목인가? 네, 여기 병목이네요. 이쪽에 변전소 하나 치워주죠. 전용망에 넣어주고. 오케이. 3호선 연장을 해줘야겠죠? 여기다가 기차역 하나 만들고요. 기차 이제 3호선을 이쪽에 있는 상업 쪽으로 돌리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네요. 이쪽 아래쪽에 그렇게 대중교통이 많진 않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가볼까요? 일단 여기 철도역 하나 붙이고, 그다음에 시민들 가셔야 되니까 여기 횡단보도, 그다음에 인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빼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건물을 밀어? 건물을 밀고 이걸 뚫고 나와? 이거 옹벽을 뚫고 내려가 버릴 수 있나요? 된다. 일단 이거 뚫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쓸까요? 이거 좀 약간 버그성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여기를 통과 안 시키자니 이 위로 지나가야 되는데 어쩌지? 그래도 정상적으로 해줄까요? 건물 하나만 밀고 자연스럽게 연결. 이야, 거의 뭐 롤러코스터인데. 뭐 좋습니다. 이러면은 얘가 조금만 밀어서 이쪽으로 넣고, 뭐 일단 이렇게 하죠. 여기서 끌고 와서. 왜 길찾기 실패야? 잘 연결돼 있는데. 어라? 왜 길찾기가 실패가 뜨죠? 뭐지? 문제 없는데? 여기가 너무 급하게 들어왔나요? 뭐지? 버그 났다. 왜 길찾기를 못하는 거지? 뭐야, 이거 왜 연결이 안 돼? 기차역에 문제가 있는 건가? 깔고, 플랫폼 하나 더 붙이고. 이제 되네. 이럴 때 필요한 말이 있죠. 개똥김. 점일도 잘 차네요. 점일도 추가로 좀 넣어주고, 3호선 이쪽 동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위쪽으로 조금만 가격을 올려 봅시다. 3호선 여기서 끝나는데 이 철도를 위쪽으로 올려가지고요, 산 위에 마을 개발을 좀할 겁니다. 이쪽 위에 개발하는 거야 당연치 사고, 여기 갈 거거든요. 눈 덮인 숲속 마을, 꼬마 펭귄이 나올 것만 같은 곳인데, 일단 이만큼 사볼게요. 이만큼 샀고, 야, 예쁘다, 그죠? 오래된 역묘? 누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진짜 알프스인데? 여기를 약간 오밀조밀 점일도 마을, 점일도 시골 마을 그런 느낌으로 갈 거고요. 여기다가 산악철도 들어올 겁니다. 산악철도는 3호선 들어올 거고요. 이 위로 올릴 거고, 역은 뭐 산간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산골 기차역 잡아주고 철도를 이제 이어야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올리지? 아, 정말 재밌겠다, 그죠? 바로 급경사 뜨는 거 봐. 미치겠네. 일단 여기는 터널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기차 노선은 관광 기차의 역할도 겸할 거기 때문에 타면서 바깥 풍경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고선 키고요. 올라갑니다. 이거 이중열차 선로 안 깔고 양방통행 선로를 깔게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여기 좁은데 굳이 복선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와, 씨, 여기 이렇게 올라감? 여기 그거 써야겠는데요? 스위치백? 얘들 스위치백 계속 움직이죠? 아마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갈 거거든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 갈때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자동으로 이쪽에 경로를 잡아서 올라가거든요. 이제 우리 시티지의 기차는 후진도 하는 착한 기차니까. 아씨 이쪽으로 넘는 게 맞죠? 아마 급경사 뜨는 거 봐. 올리 시트. 와, 야, 정말 재밌겠다. 나 미칠 것 같아. 잠깐만요. 이렇게 올라가지나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가봐. 아, 간다. 이걸 가네. 난잘 모르겠다. 이거 3호선 티켓값 거의 한 3배, 4배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와가. 그렇지. 넘는다. 다시 넘어가나 테스트 해보고요. 죽샥죽샥? 근데 이거, 이쪽 구간이 아무리 봐도 이거 기차가 이거 꺾을 수 있는 거리인가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경로가 잡히긴 하네. 일단 해보죠. 자, 일단 이까지 왔어요. 여기서 딱 이제 산을 넘으면은 마법소사. 사실 이건 터널로 통과하는 게 맞는데 그죠? 하지만 낭만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게 어디로 가면 되냐면요. 지금 이쪽이 꽉차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위로 분기할 거거든요. 이섬 쪽으로. 이쪽에 여기 한번 세웠다가 여기 강 따라 내려오면 얼추 맞겠는데. 뭐, 안 내려가지면 또 빠꾸 쳐야죠. 뵐수 있나? 여기 따라 못 내려가나, 이렇게? 그렇지, 할수 있잖아, 너. 천천히 내려가 봐. 여기까지 오고, 여기 있죠? 여기 한번 세우고 싶거든요, 저. 세울만한 동네라고 봐가지고, 조금만 부드럽게만 해줘도 여기 세울만합니다.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자. 그리고 여기 절벽만 내려오면은 이제 할만해요. 여기 기차역은, 여기 하나 지어주는 걸로 하고. 그렇지.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지금 좀 개판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이따가 소정해 줄게요.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됨, 아닌가? 여기는 완만하거든요, 이 정도면. 그죠? 아님 말고. 근데 이거 내려올 때 이쪽보다는 좀 주변 경치. 이쪽 노선이 관광 노선도 겸하잖아요. 그 등선 따라서 내려오는 게 예쁘지 않을까? 다음은 어떡하냐? 와, 이렇게 돌리면 내려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그렇죠? 거의 뭐 고속철도급이라서 저렇게 지어버리면은. 야, 이건 진짜 힘들다. 또 우리 필살전법 써야 되는 거야. 최대한 내려가 보고. 제발. 여기서 안 되겠다. 다시 일로 꺾어. 어? 다 내려왔다, 그죠? 야, 저 산을 넘었어? 미리 낮춰가지고, 혹시 역 들어올 수 있으니까 준비해주고, 위로 합칠게요. 3호선 연장 준비 끝! 가자, 얘들아. 3호선 잡아가지고 올라갑니다. 와, 이게 뭐랜? 됐다. 아, 이걸 너무 오네요. 빠르게 이거 다듬기만 해줍시다. 브러쉬 제일 작은 걸로 해가지고, 벽 생긴 것만 조금 지워주면은 예쁘게 나올 거예요. 좀 귀찮아도 이렇게 해주는 게 나아요. 훨씬 깔끔하죠? 휴,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길은 깔았습니다. 와, 이게 뭐야. 이 산을 올라.
이쪽 올라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게 빙빙 돌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여기가 진짜죠. 이 구간 뭐야 이 구간, 이거 어쩔 거야. 아무튼 완성이네요. 일단 오늘 이렇게 철로 만들었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이쪽으로 한번 직접 개발을 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6명 타고 가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 친구 따라가는 거 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편에 만나요.얘들 이 짧은 데서 어떻게 돌리나 봤더니 지금 산을 기어 올라가는데요. 이게 맞니? 이건 아니네요. 아이씨 망했네. 우리 다음 편에 철도 노선 뜯어 고쳐줄게요. 기껏 만들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이용해버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구경은 잠깐 여기서 멈추고 다음 편에서 다시 고치고 봅시다.